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는 터키 문화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터키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쿰후리예티. 터키는 서남아시아와 남유럽 사이에 위치한 국가이며 달다네스해요. 마르마라해, 보스포르스 해협을 경계로 서쪽 3%는 유럽, 동부 트라키아, 동쪽 97%는 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일명 소아시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네, 이스탄불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지만 네, 이스탄불이 워낙 역사적이며 그리고 관광객들이 인기를 많이 보여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를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수도는 앙카라예요. 국가는 이스틱랄 마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기는 아이유드즈입니다. 달과 별이고요. 국기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요. 원래 달과 별은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었어요. 국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빨간색의 의미는 터키가 있기까지 희생된 사람들의 피, 희생 정신 등을 상징하기도 하며 하얀색의 초승 달과 별은 이슬람 종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무함메드가 신의 계시를 받은 날 밤하늘에는 초승 달과 별이 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나서 관용구 혹은 속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구 하나, 속담 하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속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김치국이죠.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요. 토키어라 하면은 내레이 열매단 파차이 스바마라고 합니다. 내리 겨울메단 파차이 스바마. 토키어를 해석하면은 내리는 개울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겨울메단 보지 않고 개울을 보지 않고 파차이 스바마는 바지를 걷어 올리지 말라고 라는 뜻이고요. 어떤 강이나 뭐 바다나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바지 있으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개울을 보지도 않고 미리 왜 준비를 하는 거냐. 한국말로 하면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라는 뜻입니다. 내리이 겨울메단 파차이 스바마. 이렇게 속담을 배우고 나서 관용구 하나 배웁시다. 네, 일석이조. 일석이조는 터키어로 해석하면은 bir taşla iki kuş vurmak 이고요.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일석이조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면은 bir taşla iki kuş vurdum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터키어로 관용구 이고요. 말 그대로 영어로도 아시다시피 이런 관용구가 있고요.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돌멩이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다라는 뜻이고요. 토키오로 밀은 하나라는 뜻이고 다시 돌멩이라는 뜻이고요. 이키는 둘이고 쿠슌 새이고요. 우르막 하면은 잡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르둠 하면은 과거이고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수업에는 우리가 발음 연습 및 어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